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 기록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생략하고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행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더 비중 있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측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후 승리를 위한 메시아로서 구약성경의 기록대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증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14일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제거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대제사장의 집, 빌라도 관정, 돌을 깐 들, 해골 무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한 제자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말고 안나스, 대제사장 집의 여종과 아랫사람들, 가야바, 빌라도, 바라바, 군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가룟 유다도 로마 군인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파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예수님 체포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밀고로 야간 기습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유대 백성들의 소요를 대비해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야간 체포에 맞는 철저한 준비로 등과 횃불을 준비했고 검과 몽치로 완전히 무장한 체포조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이심을 밝히시며 제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 누구도 잃지 않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체포를 가로막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리어 베드로를 저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의 이 행동은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저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때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마시는 잔임을 깨닫고 이때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잔을 마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세력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원로였습니다. 안나스는 이후 오순절 때에도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처형을 독려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했는데 그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에서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재판의 절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증인들에게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자 산헤드린 공회의 원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회원도 아닌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때립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그의 대제사장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부인한 이유는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베드로를 조금은 두둔하며 기록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베드로가 혹시 그때의 죄로 위험이 있을 것을 걱정하며 신변 보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후에 그때의 일과 상관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용감한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는 네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산헤드린 공회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명령했습니다. 셋째, 사탄의 배후가 있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으로 십자가를 하늘 지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며 소리지르자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 처형을 명령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는 산마루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람어로 열린 공간이라는 뜻의 가부바에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바다는 반석, 곧 돌을 부수어 뜰에 깔아 만든 광장이나 길로 왕궁이나 시위대 뜰의 넓은 광장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장소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형하고 조롱의 의미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에 붙이게 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자 메시아이심을 히브리어와 라틴어 그리고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두 사용하여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물론 온 세상에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고 왁작지껄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는 구약성경 시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제사를 집례하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늘지성소 십자가에 오르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이제 남은 절차는 예수님의 장례였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내려 부적을 없애려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오히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십자가의 시체를 오래 달아두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위선적 요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곧바로 내려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그동안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믿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들의 재물과 주위를 총동원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